야로 가자. 안녕 얘들아, 여러분. 오늘은 말이지 지금 하나가 엄청 오고 있지. WSOP에서 유일하게 깜부르 메고 게임할 수 있는 팀전이 있는 날이야. 근데 우리 수조와 함께 오늘 팀전에 나가기로 했어. 그래서 팀전은 둘이 한 팀이 돼가지고 한 명만 게임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게임하다가 좀 피곤하다 그러면 터치를 해서 바꿀 수도 있어. 이런 시스템인데 내가 오늘 그 탈론이 당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정재 코스프레로 이렇게 준비를 했거든? 수조는 지금 한국에서 옷이 배달하고 왔다 그래서 내가 496번 이정재, 그리고 여기는 몇 번이죠? 001 오일남 할아버지 역할을 맡게 될 거예요. 초반에 1레벨부터는 내가 플레이를 하고 스타팅 칩이 2만 칩이래. 2만 칩 블라인드 업은 60분 해가지고 제가 한 4만까지는 올려서 패스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몇 레벨 정도 하셔야 돼요? 제가 한 일단 4레벨 정도 할게요. 아, 6레벨. 6레벨? 6시간에 먼저 하고? 4레벨 너무 애매하다. 아, 그래요? 다른 이벤트 하더라도 동시에 가가지고 레진 해야 돼. 그러니까 한번 레즈 해보도록 할게. 따라와. 이게 진짜 오징어 게임이잖아. 떠나봐. 이거 진짜 오징어 게임이야 지금. 떨어지면은 죽는 거야. 사람이 죽었잖아. 우리는 금고 키가 있어서 이걸 하면 줄을 안 설 수가 있어. 근데 그 300불 주고 사야 돼. 어? 네, 돈에 효능이 많이 떠나. 아, 그래서 형이 지금 이걸로 대신 받아왔어. 이걸로도 참가할 수가 있어. 나왔어요? 이거는 여기서 시댕고 하면은 따는 건데 시댕고에서 못 따가지고 그냥 사람들 거 샀어. 우리 둘이 여권 내가지고 같이 하는 거야. 근데 나는 솔직히 이번 이벤트를 좀 작정을 하고 나왔거든. 수조랑 나랑 오랫동안 또 토너먼트 같이 다니고 룸메이트로 많이 활동을 했거든.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같이 스팀을 한번 먹고 해보는 거란 말이야. 기운이 왠지 좋아. 캡틴을 뽑아야 되는데 내가 어부지리로 저기 내가 한다고 그래서 형이어가지고 떨어지는 사람이 100불 주기? 티켓 한번 구경시켜주세요. 자, 여기 보면 500불, 500불, 1000불 해가지고 팀택을 나가는 건데 승려팀 캡틴이라고 써있죠. 너는 이따가 와서 내면 되고 지금 테이블이 일본 친구들 걸려서 빡빡해 지금. 오늘 게임이 제일 긴장되는 상황이네. Let's go. Cheers, man. Wow, thank you. Fragment. 자, 칩 2만 칩입니다. 60분 블라인드 업. 테이블에는 일본 분들 있고 뭐 여러 할머니도 있고 뭐 많이 있고. How am I? 자, 6레벨 하니까 제가 6시간 정도 먼저 하는 거고 수조한테 칩을 패스를 해줬으면 좋겠네요. 제발 욕먹지 말고 파이팅. 자, 여러분 끝내놨습니다. 저는 2시간에 한 번씩 다른 이벤트처럼 브레이크인 줄 알고 화장실 갔다 왔는데 팀전이라 브레이크가 없어요. 이건 화장실에 바꿔가면서 다녀야 돼. 아니 다들 지금 파트너들이 바뀌는데 나만 안 바뀌고 있는 거야. 이제 어디 간 거야 도대체. 이제 왔습니다. 수조가 이제 바꿔주네. 와, 레벨 4시간 동안 화장실도 못 가고 잘하라고. 자, 지금 15,000칩으로 넘겨뒀습니다. 와, 지금 미치겠습니다. 할 게 못 되네. 괜히 부담이 되네. 아, 정신 나갈 것 같네. 자, 지금 수조랑 지금 터치해주고 지금 스티브가 만불 토너먼트 섹스맥스 지금 파이널 테이블에 와있어. 장난 아니야. 그리고 나중에 여기도 올라가보는 거지. WSOP 파이널 테이블 대박이야. 만불 섹스맥스 상금하면 70만불인데 거의 7억인데. 와, 여기 스티브 건방지게 얼굴 봐봐. 눈빛 진짜 죽이고 싶어. 와, 1등하면 부자 되는 건데. 와, 대박인데. 수조랑 바꿔놨는데 칩이 2만 칩밖에 안 되니까 좀 부담이 되더라고. 괜히 또 같이 팁인데 실수하면은 좀 그럴까봐. 근데 이제 어쨌든 15,000 칩으로 줬으니까 잘하겠죠? 갑자기 수조한테 카톡이 왔어요. 지금 킹퀸이랑 퀸스 만나가지고 칩 걸려졌다고. 가봐야 될 것 같아. 어? 아, 뭐야, 저 칩 걸려된 건 아니네. 아, 속았잖아. 아이씨, 거짓말들을 이렇게 해. 월클 스티브 브레이크인가요? 심정 좀 말씀해주세요. 지금 심정 뭘 심정 뭐 심정이 뭐가 있어? 심정이 없어요? 언니 브레슬리를 위해 달린다? 100K, 200K, 300K 먹으면 뭐합니까? 뭐 얼마 대도 않는 거.
아 미안해. 그거 나 줄래? 자리 없어가지고 지금 테이블 밸런싱 돼서 다른 데한테 칩이 아까보다 많아졌네. 오, 아이쿠. 여러분 지금 너무 배고파가지고 잠깐 에어비앤비 집에 들려가지고 지금 라면 끓여 먹는데 갑자기 수준한테 카톡이 왔어요. 형 미안해. 핫존에서 팔팟캡 큐팟캡 만나서 잘렸다고 하는데 이게 거짓말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칩이 그래도 딥했는데 팔팟캡 죽을 수 있지 않나? 저 지금 집에 라면 먹는다니까 형 그냥 집에 있어라고 카톡이 왔는데 지금 잘못된 것 같은데? 라면 한 그릇 먹으러 왔다가 지금 게임도 못 해보게 된 것 같은데? 저기 있다, 저기 있어. 아, 여기 나와 있으면 어떻게 해? 어떻게 된 거야? 아니, 네. 팔팟캣 들어와서 경기 한 거. 팔팟캣 들어와서. 쓰셨지? 쓰셨어? 어디서? 스몰에서? 하덕포에서? 오뎅탕으로 먼저 쳤어? 몇 비비를? 25비비 팔팟캣 오뎅탕. 많이 해이해진 거 아니야? 그러고 떨어진 건 없어져. 쿨러는 뭐라고 하지 않고. 쿨러도 떨어진 건 떨어진 거죠. 아 근데 거짓말로 갑자기. 우리는 결국에는 마음만은 깐부가 아니었네. 그래서 그래? 칩을 얼마 줬어요 형님? 승열이 형. 어? 수정한테 칩을 얼마? 15만. 아 15,000. 15,000 갖다가 무슨 말을 그렇게 심하게 해요. 15,000이면 뭐 더 어렸었던 것 같아. 너한테 얼마나 나 45,000 줬어. 아니 그게 없어. 중요한 게 아니고 하고 있어. 45,000으로 아니 45,000 줬는데 저기 한번 찍어주세요. 야경을 보면서. 아. 야경은 예쁘고 여로빠랑 저기 수조킹이랑 토너먼트 의기투합 해가지고 이렇게 팀전에 나가봤는데요 토너먼트가 이렇습니다.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요. 근데 형이 좀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떨어져가지고 좀 미안하던데? 너가 열심히 안 했다는 거잖아. 아니 칩 올리는 거 못 봤어? 좋아했지 칩 올리는 거 보고. 그래도 아, 칩이 올라갔는데 고기 한 번에 무너질 줄 몰랐지. 아니 칩 올리는 걸 보고 좋아하면서 칩이 내려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근데 안경으로 너무 과감하게 플레이한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팔팟캐슬. 근데 뭐 어쨌든 이렇게 좋은 추억 만들어 봤고 다음에 베가스 오시면 친구랑 이런 이벤트 꼭 참여하셔서 서로 사이가 나빠졌으면 좋겠어요. 마무리 깔끔하게. 사람이 죽었잖아요.